1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가로 1, 플러스 5 곱하기 플러스 7. 자, 이건 어떻게 하냐?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지. 그러면 분은 플러스 쓰고 가로 절대값의 곱이다. 5 곱하기 7. 답이 뭐냐? 플러스 35. 그럼 된다. 가로 2번.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9.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다. 그럼 분은 마이너스를 쓰고 절대값의 곱이야. 3 곱하기 9. 답은 뭐다? 마이너스 27. 가로 3번. 가로 마이너스 3 곱하기 가로 플러스 8. 요거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다. 그럼 부호 마이너스 붙이고 절대값의 곱. 3 곱하기 8. 답이 마이너스 24. 가로 4번.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지. 그럼 플러스가 되겠지? 플러스가 되고 절대값의 곱. 4 곱하기 3만 하는 거지. 그럼 뭐냐? 플러스 12. 자, 2번 보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가로 1번. 가로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가로 플러스 10분의 9. 자, 요거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플러스를 쓰고 가로 그 절대값을 곱하는 거야. 3분의 2 곱하기 10분의 9. 10분의 9. 그러면 이제 약분이 되네. 약분. 이거 약분하면은 5. 요 약분하면은 3. 아, 5분의 3이네. 플러스 5분의 3이다. 플러스 5분의 3. 이거 가로 쳐도 되고 안 쳐도 돼. 앞에 있을 때는. 이거 부호도 생략해도 된다. 가로 2번. 가로 플러스 2 곱하기 가로 마이너스 3.2. 자,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지. 그럼 마이너스를 쓰고 절대값의 곱이다. 그럼 2 곱하기 3.2. 그럼 분은 마이너스고 6.4가 되네. 그 답에서 마이너스 6.4. 가로 3번. 괄호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괄호 플러스 6분의 7. 자,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붙이고 절대값의 곱이지.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6분의 7. 그러면 이거 약분이 되네. 약분. 약분하면은 3. 그래서 더 약분되는 거 없지. 이거 마이너스가 되고 분모끼리 곱하면 5 곱하기 3 하면 15. 분자는 7. 답이 마이너스 15분의 7. 가로 4번. 가로 마이너스 10분의 3 곱하기 가로 마이너스 9분의 5. 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다. 그럼 뭐냐? 플러스가 되는 거지. 플러스. 그다음에 절대값의 곱이야.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5. 그럼 이제 약분이 되네. 약분. 약분. 이거 약분하면은 3. 약분하면 2. 그러니까 분모는 이제 플러스 되는 거고 분모는 2 곱하기 3이잖아. 2 곱하기 3. 6. 분자는 1. 답이 플러스 6분의 1이다. 와거라거 수학활동. 와거라거 수학활동. 캥거루가 동쪽으로 뛴 거리를 양수. 동쪽. 동쪽으로 뛰면 양수. 서쪽으로 뛴 거리를 음수로 나타내고, 서쪽으로 뛰면 음수로 나타내고,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의 시간을 양수. 아, 미래가 양수다. 과거의 시간은 음수. 과거의 시간을 음수로 나타내는데, 캥거루의 위치를 수직선 위에 표시하여 수로 나타내고, 이를 통하여 수의 곱셈 방법을 알아보자. 자, 첫 번째,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2. 플러스 3.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타내냐면, 1초에 3m씩, 플러스지. 아, 동쪽, 동쪽. 동쪽으로 뛰면, 야, 여기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2초 후가 되는 거야, 2초 후. 2초 후. 그러면 이제 2초 후의 위치에 대응하는 수를 찾는 거거든? 그거 어떻게 되냐? 언제나 현재는 이제 원점부터 시작하는 원점. 원점. 그래서, 동쪽으로 3m씩 2초. 2초, 미래에. 그러면 이제 1초 후에 3m, 2초 후에 6m. 아, 그래서 2초 후에 어디 가냐? 6m가 아니라 6m. 그래서,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2는 플러스 6이 된다. 이거지. 뭐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지. 그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이거 뭐냐? 1초에 3m씩 플러스니까 어느 방향으로? 동쪽으로 간다고, 동쪽. 근데 문제는 뭐냐? 2초 전이야. 이거 마이너스잖아.
2초 전. 그러면 3m씩 동쪽으로 뛰는데, 그럼 2초 전의 위치는 어디냐 이거지. 2초 전. 그럼 현재는 언제나 0으로 보는 거야. 연, 0, 현재. 현재는 원점을 보고, 그럼 2초 전은 어디? 2초 전은 서쪽으로 이제 6이 있겠지. 서쪽으로. 2초 전에. 그러니까 3m씩 동쪽으로 가는데, 2초 전에는 현재를 기준으로 서쪽에 있겠지. 서쪽에 이렇게. 서쪽이 얼마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되는 거. 그래서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2초 전이니까. 2초 전이니까 서쪽에 있을 거다. 서쪽 방향에. 마이너스 6에서. 그럼 세 번째.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다. 자, 마이너스네. 그 어디야? 서쪽 방향. 서쪽 방향. 그러니까 1초 3m씩 서쪽 방향으로 뛰고 플러스니까 2초 후가 돼. 2초 서쪽 방향으로 2초 후에 대응하는 위치. 그 현재가 언제나 현재는 원점부터야. 서쪽 방향으로 2초. 그러면 1초, 2초. 마이너스 6이네.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는 마이너스 6이 된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요거는 마이너스니까 1초에 3m 서쪽으로 뛰면은 또 마이너스 2지? 2초 전이야. 2초 전에 대응하는 위치. 그럼 서쪽으로 뛰는데 1초에. 서쪽으로 뛰는데 그 2초 전, 그럼 현재가 여기면 현재는 언제나 원점. 2초 전에는 동쪽에서 오겠네. 2초 전에, 동쪽. 동쪽에서 오겠지, 동쪽. 그러니까 동쪽 6, 6. 동쪽이니까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6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오잖아. 2초 전에. 그러니까 2초 전에는 6에서 오는 거다, 6. 그래서 플러스 6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플러스 6이 된다. 다음 두 수의 곱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직선이 나타내어 보자. 가를 보자. 플러스 4 곱하기 플러스 4. 아, 이거 그러면 플러스 4는 뭘 나타내냐? 동쪽으로 4m 간다. 아, 뭐 메타까지 해야 되나?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3초 후. 3초 후. 이게 되지, 이렇게. 동쪽으로 4만큼. 그니까 1초에 4m씩 간다는 얘기지. 1초에 4m. 그러면 이제 저희 출발은 0에서부터 한다. 0에서부터. 자, 동쪽으로 4만큼 가는데 3초 동안 가는 3초. 그럼 1초에 4m씩. 그럼 1초 4m. 2초 8m. 3초 12m. 답이 뭐가 되냐? 플러스 12가 된다. 플러스 12. 자, 2가 되나? 이건 뭐 플러스 플러스니까 쉽네. 가로 2번. 가로 2번,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2네, 동쪽으로? 동쪽으로 2m씩 가는데, 마이너스, 이건 뭐냐, 4초 전이네. 4초 전. 4초. 동쪽으로 1초에 2씩 가는데, 2m씩 가는데, 4초 전이야, 4초 전. 그러면은, 4초 전이니까, 여기가 현재가 되는 거고, 현재는 0부터 시작하는 0. 그러면 4초 전에 동쪽으로 2씩 왔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2씩 왔다는 얘기지. 1초, 2초, 3초. 이렇게 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럼 4초 전에, 요 점은 뭐가 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이너스 8이 되네.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러니까 동쪽으로 1초 2m씩 오는데 4초 전이다. 4초 전. 4초 전. 4초 전이니까 요즘에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가로 3번. 마이너스 5 곱하기 플러스 2. 마이너스 5. 이거 서쪽이네, 서쪽. 서쪽으로 5만큼 가는 거지. 여기 플러스니까 2초 후. 2초 후. 서쪽이니까 여기를 이제 현재로 했다, 현재. 현재. 현재는 언제 0이다, 0. 서쪽으로 50까지 2초. 그러면은 1초에 50.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갔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지. 그 얘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니까 답이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간다. 가로 4번. 가로 4번은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4는 서쪽으로 가네, 서쪽으로. 서쪽으로 1초에 4m씩 가는 건데,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그리고 3초 전. 3초 전. 서쪽으로 40 가는데, 3초 전이야. 3초 전.
서쪽으로 가는데 3초 전이다. 그러면은 현재를 여기서 잡아야 돼, 현재. 0, 현재. 현재. 그러면 서쪽으로 3초 전이다. 4식. 4, 뭐 이렇게 많아. 그러면은 서쪽, 그러면은 4. 그러면은 4. 하나, 둘, 셋, 4. 아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부족하네? 하나 부족하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이니까 언제나 현재는 0이야, 0. 0. 그러면은 서쪽으로 4시 가는데 3초 전이니까 4.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렇게 하다니 여기에서 4초 전이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된다니 이렇게. 그럼 여기가 현재가 여기 현재. 현재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4, 8, 플러스 12. 아, 그래서 플러스 12가 되네. 플러스 12. 플러스 12. 그러니까 3초 전에 플러스 12가 되는 거지, 플러스 12. 이렇게 푸는 건다. 근데 이거 거의 뭐 써먹진 않겠지? 이렇게 괜히 더 복잡하기만 하고. 아무튼, 이런 방법으로 푸는 법도 있다. 이거 잘 써먹진 않고. 다음 페이지. 생각열기 보자. 생각열비. 곱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무엇일까? 또 분배 법칙은 무엇일까? 야, 이게 지금 법칙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나왔네. 분배 법칙. 다음 네모 안에 계산 결과를 써놓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자. 자, 땡그라미 1번.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 자, 플러스랑 마이너스 곱했지. 그럼 마이너스를 쓰고 2 곱하기 6이지 12가 되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곱하기 플러스 2 하면은 이것도 부호 마이너스 쓰고 6 곱하기 2, 12. 어? 같네? 그치? 결과가 같다. 결과는 같다. 그 다음에 2번.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일단 요 가로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가로. 가로.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2 곱하면은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3 곱하기 2 하면 6이야. 6. 그럼 마이너스 6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5 곱해야 되지. 그러면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 6 곱하기 5 하면 30. 그러니까 플러스 30이네. 옆에 거. 옆에 건요 가로부터 먼저 해야 돼. 가로. 요 중괄호 있잖아. 중괄호. 그러면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 하면은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2 곱하기 5니까 10이 돼, 10.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0을 하면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잖아.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3 곱하기 10 하면 30. 어? 그러면 어떻게 돼? 플러스 30, 플러스 30. 결과는 같다. 야, 같네. 야, 답이 똑같이 나오네. 똑같이 나온다. 자, 두 수의 곱셈에서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를 하니까 자, 마이너스 15가 나왔어. 마이너스 5 곱하기 플러스 3 하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15네. 이것이잖아. 그러니까 이와 같이 두 수의 곱셈에서는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 곱하여도 그 결과는 같다. 이것을 곱셈의 결합법칙이란다. 뭘 바꿔? 순서. 순서를 바꾸어 곱해서도 결과 같아. 두 수의 곱셈에서. 그치? 요거를 교환법칙. 교환법칙. 자리를 교환했다고. 교환법칙이다. 자, 또, 세 수의 곱셈에서, 야, 세 개를 곱하네.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4 가로,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3. 근데 이제 앞에 거는, 아, 그러니까 위에 거는 중괄호가 이제, 저기, 중괄호가 이렇게, 저기 앞에 거두개 있고 밑에 식은 중괄호가 뒤에 들어가 있네. 똑같 야, 수, 야 곱하는 거 똑같잖아. 곱하는 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3 똑같다고.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4 곱하는 거 똑같은데 숫자 곱하는 거 똑같아. 근데 위에 거는 그 앞에 거두 개를 먼저 곱하고 밑에 식은 뒤에 거두 개를 먼저 곱하지. 뒤에 거두 개. 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걸 먼저 곱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8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그 마이너스 8에다 마이너스 3 곱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24. 이렇게 되네. 플러스가 되고 24. 그럼 이제 밑에 식은? 밑에 식 보면은, 이것부터 먼저 한다고. 이거 뒤에 거두개 먼저 곱해. 그러면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10이 된다. 마이너스 12. 그 마이너스 10에다가 앞에 이제 마이너스 곱하면은, 또 플러스 24네. 야, 답이 같네. 똑같다. 답이 똑같이 나와. 그 앞에 거두 개를 먼저 곱해도, 곱한 거랑 뒤에 거두 개를 먼저 곱한 거랑 같아. 그래서 이와 같이 세수의 곱셈에서는 앞에 두 수를 먼저 곱하여 계산한 결과와 뒤에 두 수를 먼저 곱하여 계산한 결과 같아. 앞에 두수 먼저 하나, 뒤에 두 수를 먼저 곱하나 똑같다고. 이것을 곱셈의 결합법칙이라고 그래. 결합법칙. 결합시켰지? 앞에 거두개 결합. 뭐, 뒤에 거두개 결합. 자, 세수 이상의 곱셈에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하여 곱하는 순서를 바꾸어 계산하면 편리할 때가 있다. 문제 보자. 예제 2번. 마이너스 가로 마이너스 7.5 곱하기 플러스 4분의 3 곱하기 플러스 5분의 7. 이를 계산하시오.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야, 이거 눈치 빠른 놈들 이거 찾아야 될 텐데. 뭐냐. 요 놈하고 요 놈을 먼저 곱하면 좋네. 그잖아. 요 놈, 요놈 먼저 곱해버리면은, 야, 약분이 짠짠이네. 약분이 짠짠. 그래서 어떡하냐. 자, 이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있지. 그래서 곱셈, 이거, 근데 야, 이거 곱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언제나 곱하기 있을 때만 하는 거다. 중간에 빼기라든지, 뭐 더하기, 뭐 나누기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 계산법칙 못 써. 전부 다 곱하기만 있을 때쓸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냐. 곱셈의 교환법칙을 해. 교환법칙. 그러니까 교환법칙을 해가지고, 이거 자리를 바꿔. 뭐 자리 바꿔? 요 놈하고, 요놈, 그치, 요놈하고, 요놈 요로 갔네? 자리 바꿨지? 그 다음에, 얘는, 요로 왔지? 이게 뭐야? 이게 교환법칙이지. 자리 바꿨잖아. 자리 바꿨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 바꿨고, 이 교환법칙. 두 번째 뭐 하냐? 우리는, 우리는 지금 왜이 짓을 했냐면은 요거 두 개를 먼저 곱하고 싶거든. 약분이 짠짠 되잖아. 요거 두 개를 먼저 곱하고 싶거든. 그래서 어떡하냐? 두 개를 먼저 곱할 것을 결합시키는 거야, 이렇게. 결합법칙. 요거 두 개를 먼저 곱하라고. 이거 결합을 안 시키면은 요 결합 안 시키면 순서대로 곱하잖아. 그니까 요거 결합시켜. 그 약분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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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마이너스 1만 남지. 그니까 답이 뭐가 돼? 플러스 4분의 3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답이 마이너스 4분의 3. 쉽게 나오지. 그니까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렇게 적절하게 쓰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다. 굉장히. 그래서 이거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쓸 때는 먼저 이것부터 봐야지. 이거. 아, 요놈하고 요놈하고 먼저 곱하면은 좋겠군. 이거를 먼저 알아내야 돼. 이거를 모른다 그러면, 아, 이거 뭐냐, 그러면. 그러면 이게 결합법칙, 교환법칙 쓸 일이 없지. 그냥 순서대로, 근데 그냥 순서대로 풀어도 답 나와. 답 나온다. 심하게 하자.